네, 농협 대 실전 연습입니다. 네, 이번 질문은 농협에 있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고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생이 알고 있는 협동조합의 개념은 무엇이고 협동조합 중에서 농업협동조합은 또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에 따른 농협대의 성격, 사립대인지 국립대인지 이 부분은 것을 연결해 가지고서 협동조합의 개념, 농업협동조합의 의미 그리고 농협대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정리해서 답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협동조합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조직의 일종입니다. 조직은 공유된 목표를 가진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협동조합은 자신들의 구성원들의 공통된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협동, 경쟁, 그리고 갈등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경쟁과 갈등보다는 협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직원들의 공유된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협동조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재산의 형태를 합유의 방식으로 이렇게 조합의 재산 공유 방식은 자신의 지분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고 특히 여기서 공유된 목표는 주로 구성원들의 생활력을 증진시키거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면은 조직원들, 조합원들의 생활력 증진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협동이라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집합, 이것을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은 협동조합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공유된 목표가 바로 농업 관련된 분야에서 생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동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곧 농협입니다. 다른 분야의 그와 같은 협동조합도 있는데 특히 농업은 전 국민의 생명을 답보로 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부분이고 식량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분야의 협동조합의 하나로서 농업협동조합이 있고 농협은 물론 조합원들의 생활력과 조합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만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대는 농협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건립된 그와 같은 대학입니다. 농협이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이 이와 같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완벽한 그와 같은 공익적인 목표라기보다는 그 조합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립대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농협은 농협대를 통해 가지고 농업을 통한 국가 발전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도 있지만은 협동조합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그와 같은 조합원들의 이익 증진이라는 기본적인 목표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 농업협동조합이고 여기서 설립된 대학이 농협대이기 때문에 농협대는 국립대가 아니라 사립대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수고했습니다. 에휴.